화이트와 나무의 주리색이 조화된 깔끔한 실내와 예쁘고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음식 맛을 더욱더 돋궈줄 것만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럼 과연 오늘의 식탁은? 네, 안녕하세요. 스타맛집의 비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단골집에 왔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처음에 이렇게 스케줄 끝나고 이제 가다가 정말 출출하고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단골집이 됐죠. 예, 첫째로는요 우선은 너무나 아늑하고요. 이제 둘째로는 너무나 맛있지만 또 저같이 운동을 하시는 분에게는 가장 좋은 식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태미나 음식으로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아주 친절해요. 과연 제가 선택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멋진 남자 비가 선택한 음식은 과연? 부드럽고 매콤한 해초 개집. 해초개. 고소하고 바삭한 맛이 일품인 해초 개튀기. 해조 왕개찜이 나옵니다. 해조 봐, 해조. 아이고. 진짜 맛있겠죠? 진짜 새롭다. 이게 너무나 해조.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콩나물과 해조. 그러니까 아구찜이랑 비슷한 그. 정말 그쵸? 맛있어요. 기회가 지금 네. 벌써 살이 딱 보이죠?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로. 정말 맛있어요, 정말. 와. 콩나물이 아삭하게 드셨어요.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그냥 콩나물을 먹었는데요. 정말 시원한. 아, 이거 말을 못하겠어요. 정말 맛있어요. 정말 이거 하나만 있으면 한 밥 세 공기는 그냥 먹을 것 같아요. 정말 CF에 나오지 않습니다. 니들이 캔맛을. 선희 누나. 안녕하세요. 이렇게 누나는 스튜디오에 계시고 저는 이렇게 먹으러 나왔는데요. 부러우시죠? 네. 와, 왕캐 찜 꼭 사드릴게요. 고소하고 바삭한 맛이 일품인 해초 개튀김. 해초 가루를 듬뿍 넣은 튀김 반죽옷을 입힌 대게를 뜨거운 기름에 넣어서 바삭하게 튀깁니다. 그 다음 프라이팬에 버터를 녹이고 양파와 피망을 넣어 볶다가 튀겨놓은 게를 넣어 다시 살짝 볶아주면 해초 개튀김 완성! 초보입니다. 예. 게이브리가 아주 다양하네요. 또 너무나 살이 많아요. 버터구이는 버터의 맛이랑 게살이랑 우와. 야, 정말 특이한 맛이네요. 진짜 아들을 뭐 개를 낳았어요? 예, 그니까요. 비를 낳으셨나요? 솔직한 표정으로. 대견한 표정으로 이렇게. 아,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예.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어떡하지? 너무 먹기만 하고. 만약 말이 필요 없어요. 껍질까지 먹고 싶은데. 먹는 그런 맛도 있고, 푸는 맛. 아, 맞아요. 이게 가사리예요. 아유, 세상에. 어머, 너무 섹시해주시네요. 씹는 맛이 일품인 해초 영양 돌솥밥.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짜잔. 있을 것 여러분들이 너무 뇌세졌을 거 아닌가요? 보통 표정들이나 감, 뭐 배추, 계란, 인삼 이렇게 등등 들어가는데 이건 정말 바다에서 나는 산삼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어우, 화면 너무 웃겼다. 너무 갑자기 바뀌지 마세요. 드시는데요? 예,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환상적인 춤솜씨와 천근한 미소로 사랑받는 멋진 남자 B. 이젠 더 좋은 노래와 춤을 보여주기 위해 잠깐 동안 우리 곁을 떠난다고 하는데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다시 얼른 멋진 모습으로 돌아와주세요. 예, 여러분 맛있는 점심 드세요.